벌써. 예, 안녕하세요. 네. 주원입니다. 네. 네, 제가. 사람들 자꾸 웃네. 네, 오랜만에 브이를 합니다. 네, 저번에, 엽기적인 그녀 첫 오디션 날 인사드리고, 네, 오늘 인사드리는데요. 오늘 발표가 났습니다. 네. 여러분, 만족스러우신지요? 네. 네, 뭐, 제가 브이를 그래도 많이 했지만, 그 오디션 본 분들보다 좀 못하는 것 같죠? 네. 아무튼, 네, 오늘은, 이제 오늘 발표도 났고, 오늘 제목이 주원스 허예요. 네. 저희 여자친구를 소개하는 날은 아니고요. 아, 발표를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, 네, 엽기적인 그녀. 네, 그녀가 정해져서 오늘 1시 좀 넘어서 발표가 됐고요. 지금 이제 뭐 겸사겸사 브이를 합니다. 네, 발표가 됐어요. 네, 발표가 된 만큼 네, 이제 많이 응원해 주시고, 또뭐 혹시나 여러분이 응원하시던 분이 안 됐더라도, 어떤 작품에 대한 기대와 사랑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뭐. 항상 저는 이렇게 방송을 할때 보면, 제천이 또글 남기는 거지. 제천이 글본것 같은데. 네. 할때 보면 이렇게 마가 뜰 때가 많은데. 뭐 저는 자연스러운 모습을 원하니까요. 아, 여기저기서 웃음소리가 자꾸 재밌는 일이 있나 보네. 네. 아무튼, 우선은, 네, 좀 바톤 터치를 하려 합니다. 네. 1800대1인가? 네, 경쟁률을 뚫고, 네, 그녀가 되신 네, 분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. 네,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, 또 많이 소통해 주세요. 네, 김주현 씨를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박수! 안녕하세요. 신인 배우 김주현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우선 응원해 주시고 하트 많이 눌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. 어젯밤에도 잠 별로 못 자고 준비하면서 긴장도 많이 하고 부족한 점도 많이 보여서 후회도 많이 되고 제 자신에 대해서 반성도 많이 했는데요. 이렇게 그녀가 될수 있도록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촬영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아유, 감사합니다. 드라마 꼭 봐주세요. 네, 오늘은 푹잘수 있을 것 같네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이렇게요? 제천 오빠. 그리고 제가 맡은 그녀 역할에 대해서 와서 잠깐 설명을 들었는데, 제가 맡은 그녀는 별에서 온 것처럼 톡톡 튀는 매력을 가진 캐릭터라고 합니다. 사극이라는 장르의 특성을 잘 살려서 잘 표현해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아, 투샷이요? 아, 저는 김주현입니다. 아, 누군지 모르셔갖고. 아, 하트. 아,
이번에 하트도 배우고 이거 통해서 인스타도 시작하고 늦은 나이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. 재천 오빠요. 재천 오빠는 주원 씨 매니저이십니다. 투샷 보여달래요? 투샷. 네. 뭐 이상하다. 느낌이 이상하네. 네, 투샷이고요. 네, 저희가 엽기적인 그녀를 끌고 갈 남주와 여주가 되겠고요. 뭐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이 케미겠죠. 네. 뭐 아직은 뭐 서로 잘 몰라가지고. 네. 아 우선 네. 주현 씨 첫 인상은 뭐 여러 영상에서 나왔지만 뭐 범상치 않았다. 네. 뭐 그런 느낌을 받았고. 그리고 뭐 연기는 기본적인 것이고 우선 탑3 오디션 볼 때도 되게 생각이 나는데 그때 세트장에서 이제 촬영을 할 때 엽기적인 그녀를 표현하는 것이 과하지 않고 왜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뭐 대사나 어떤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좀 엽기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 연기까지 좀 엽기적으로 하면 되게 진짜 엽기적이게 되니까 근데 뭐 적절한 표현 방법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고요. 아무튼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네. 네. 아 그리고 처음인 것 같은데 처음 아니야? 네. 거의 동갑이에요. 네. 동갑내기와 촬영을 하는 것이 처음인데 그것이 좋은 시너지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좋은 케미로. 인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어떻게 생각하세요? 같은 생각이네. 이해합니다. 네. 동갑이라서 조금 편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. 네, 사실 잘 모르지만 좋으신 분이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화면에서 뵀을 때도 굉장히 좋으신 분 같아서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저도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뭐 이런 거죠. 뭐. 네, 아무튼 이렇게 엽기적인 그녀 오디션이 마감이 되고요. 그동안 큰 사랑과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촬영을 곧 시작하고 또 이제 방송이 되기까지 기대해 주시고 방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. 네. 아무튼 어떻게 아 네. 혹시 뭐 궁금하신 점이 있나요? 애교? 잘하는데. 이거 하나 배웠거든요. 질문이 없나 보네. 뭐 아무튼 이번 엽기적인 그녀는요. 네,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데 엽기적인 그녀가 어떻게 4급으로 표현이 되냐. 뭐 걱정 반, 또 기대 반이신데 사실 뭐 내용은 전혀 다르고요. 엽기적인 그녀의 모티브만 빼와서 드라마화 시키는 거고 실제로 엽기적인 그녀 영화의 그 2시간짜리 내용을 뭐 20부작으로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재미있는 스토리들을 많이 넣어서 구성을 했습니다.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. 방송은 내년쯤이 되지 않을까 습니다. 네.
무슨 말을 해야 할지. 네. 아, 네. 그리고 이때까지 뭐 V의 또 이 심사의 한 부분이었거든요. 그래서 어떤 뭐랄까 이제 배우분들에게 하트를 많이 주신 우리 V앱 시청자분들과 또 많은 도움을 주신 네이버 네, 큰 관심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때까지 응원해 주신 분들과 어떤 나 누구 감사할 분이 있어. 아 그리고 오디션 봐주셨던 많은 배우분들 너무 큰 감사드리고요. 저희가 다음에 꼭 만났으면 좋겠고 또 좋은 작품 만들겠습니다. 그런 소통을 하고 싶은데 근데 시험 잘 보세요. 네. 어떻게 된 거야? 네. 네, 시험 잘 보세요. 화이팅! 네. 근데 뭐 해줄 게 없네. 이러면 하트를 눌러주시나요? 네. 하트를 많이 눌러주시고요. 뭐해? 네. 방송 사고네요. 말이 없다니. 부회 끝나면 집에 갈 겁니다. 아 저는 오늘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발표가 되는 줄 알고 오전에 운동을 하다가 러닝머신을 뛰다가 이제 기사를 보고 저도 알았는데요. 네. 너무 저한테도 안 아 그리고 저희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끝낸 다음에 이제 투표 결과가 정해졌거든요. 그래서 심사위원들도 결과를 모르는 상태였고 저는 기사를 보고 김주현 씨가 된 걸 확인했습니다. 정작 심사위원인 저도 모르고 네. 뭐 그랬는데요. 미쳐버리겠네. 네. 한복 덥겠죠. 네, 오늘 비가 또 그친 것 같은데 올해 또 얼마나 더울지 그래도 추운 것보다는 낫다고 저는 생각하고 견우 캐릭터는 설명해요. 견우 캐릭터는요 멋진 사람이에요. 멋진 사람입니다. 아니 뭐 영화는 좀 다른 캐릭터고요. 그냥 멋지다고 설명할게요. 뭐라 해볼까? 네. 좋습니다 여러분. 근데 제가 배가 너무 고픈 관계로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고요.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아무튼 여러분이 투표해 주시고 또 심사위원들도 공정하게 심사를 심사숙고해서 네, 결정을 내렸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도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도 촬영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기대해 주신 것에 좀 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어떻게 각오라도. 각오. 다시 한번 응원해 주시고 하트 많이 눌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그녀 모습에 맞게 준비 잘해서 좋은 모습으로 연기로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.
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화이팅! 아, 예, 맛있는 거 먹겠습니다. 뭐 먹을 거냐고요? 고기 먹을 겁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나를 하트를 누를 수는 없지? 없네. 아, 생일 축하드려요. 감사합니다. 그리고 첫 촬영은 저는 잘 모르고요. 저도 잘 모릅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계속 보면서 감사합니다. 네. 그럼 아무튼 마무리 하겠고요. 네. 비가 왔으니까 뭐 비길 조심하시고 또 날씨가 지금은 딱 선선하니 좋은 것 같은데 오늘 또 마침 금요일이니까 불금 보내시고요. 네. 아무튼 다음에 또 인사드리고 또 좋은 케미로 인사드리겠습니다. 네. 아무튼 다음에 뵐게요. 안녕. 식사하세요. 여러분 안녕. 진짜 갈게요. 안녕.